역사는 수업 들은 내용으로 그냥 기출만 쭉 반복하시면은 이쪽은 뭐 세 문제 나올 것 같은데 무난하게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세 문제 나오는 게 두 번째 파트가 이게 증거 파트죠. 범죄 사실 인정하는 그 필요한 자료들이 다 증거죠. 그래서 증거 파트는 크게 봤을 때 한 9개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 일반론 그게 뭐냐? 증거 재판 재판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재판해라 범죄 사실 인정은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해라 이게 증거 재판주의죠 그래서 뭐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서정, 인정 쭉 했는데 여러분들은 직접 증거, 간접 증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구별할 실익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직접 증거에 대해서 또는 간접 증거에 대해서 증명력 판단은 즉 이 증거의 가치 판단은 결론적으로 판사의 자의심정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증명 방법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증거를 하는 증명 그죠? 이게 일반적인 증명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뭐라 그러냐 그걸 갖다가 엄격한 증명 죽였다 안 죽였다 사기쳤다 안 쳤다 이렇게 증명하려면 반드시 첫 번째 증거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거조사 방식 다만 모든 걸 다 엄격하게 증명하다 보니까 재판이 너무 지연되죠 그래서 야 증명하는 거 간단한 것들은 좀 쉽게 하자 자유로운 증거 능력이 없어도 되고 증거 조사 거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증명하면 돼. 저 판사님 이 서류가 고소장입니다. 끝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면 다음 중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저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나오면 엄정 형수에서 배웠다 자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대해서 여기에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엄격한 문의는 자유가 몰수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그랬죠. 첫 번째,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형법이지만 예외적으로 형수에서 군인 신분의 취득요. 군인 신분 취득하면 군사 재판, 일반 사활이면 일반 법원 가는 거지. 이게 따지면 형수법상 재판권에 대한 거지만 우리 판례는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은 첫 번째, 몰수라든가 추징의 대상 여부. 이거 형사 처벌에 대한 거는 형법이지. 그런데 우리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 그다음에 형법 310조에 따라서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 즉 그 진술이 공익적이다, 전체적으로 진실하다. 자, 요거 증명도 자, 형법에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이지만 우리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 됐죠? 다음에 책임 조각사유인 심신장애 여부. 그죠? 요것도 형법에 대한 책임 조각사유에 대한 거지만 요것도 우리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 문제 풀 때는 그냥 엄정 자정 나오면은 형법에 있다 엄정. 그 다음에 형소에 있다 자정. 다만 엄격 군인 자유 몰수 명심 얘는 예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보통.